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한빛소프트뱅크 MBC 워크래프트 3 1차 리그 진행의 김철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김동준입니다. 네, 지지난주까지 치열했던 이 팀플레이 4강전이 끝나고 지난주부터 이제 개인 4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경기에서 정말로 박빙의 승부 끝에 봉준구 선수를 꺾고 추승호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오늘은 바로 이 추승호 선수를 상대할 선수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개인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경기 참 정말 인상 깊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추승호 선수가 이제 처음부터 몸이 좀 안 풀렸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긴장한 네. 상태에서 참 경기를 처음에는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봉준구 선수의 어떤 노련한 운영에 예, 경기가 좀 소위 말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 예, 그래서 끌려가다가 결국 이제 역전승을 하는 아주 재밌는 경기가 예,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자, 또 김동준 해설께서는 또 선수 입장으로서 또 예, 어떻게 보셨는지 지난주 경기. 예, 뭐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3대2 참 명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승원 해설께서 일단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추승호 선수는 약간 페이스가 안 좋은 느낌이 예.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게임 운영들은 예. 놓치지 않아서 예, 결국엔 승리를 따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3대2라는 스코어로 추승호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추승호 선수는 결승전, 봉준구 선수는 3, 4위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전지훈 선수와 박의식 선수의 승자가 최승호 선수와 맞붙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패자가 봉준 선수와 3, 4위전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는 A그룹 1위 전지훈 선수와 B그룹 2위 박의식 선수와의 일전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아시겠지만 예, 제 첫 번째 경기는 로스트 템플맨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두 번째 경기는 레전드, 세 번째 경기는 트랭킬 패스, 네 번째 경기는 노루드, 다섯 번째 경기는 다시 로스템프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예. 자, 경기 순서와 전사의 그 이름을 보셨는데 예. 사실 이 두 선수가 이 워크래프트3의 명문 길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인트 길드와 외라 길드의 그렇죠.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인트 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세인트 길드가 그 로데론, US 웨스트 서버에서 굉장히 이 명성을 날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아시아, 이 칼림도는 또 외라가 또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참, 뭔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 사실, 예, 뭐, 슈세인트, 그러니까 세인트 클랜의 선수들, 예, 뭐, 예. 추승호 선수라든가, 예, 봉준구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지난주에 보셨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 전지훈 선수와 박예식 선수의 어떤 1대1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까도 말씀 말씀해주신 예, 로데론 서버의 예, 최고의 어떤 명문 클랜 중에 하나인 이 세인트 클랜과 그 다음에 칼림도 예, 아시아 서버를 예, 아시아 서버에서 아주 주름 잡고 있는 이 웨라 클랜의 어떤 대결, 이렇게 클랜끼리의 대결로도 예. 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넌 어디서 주로 해? 그러면 나는 아시아에서. 그러면 아시아는 뭐 웨스트보다 뭐가 어쩌고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아시아의 최고와 US 웨스트 최고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서버별로 많이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도 아무래도 웨스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들이 상당히, 뭐 외국인 게이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색깔, 예,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US 웨스트 쪽이 좀 아무래도 좀 예, 배울 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선수들 특유의 마이크로 컨트롤,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배울 점이 참 많은, 뭐 각 서버마다 배울 점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김동준에서는 어디서 주로? 예, 저는 주로 아시아에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이승원에서는? 네. 저는 예, 웨스트 서버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달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웨스트 서버 같은 경우는 참 플레이 스타일이 예. 자유로운 경우가, 자유분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우리 그 나라 선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딱 잘 짜여진 빌드, 그다음에 정확한 타이밍 이런 거보다는 조금 선이 굵은, 예, 조금 이렇게 상대의 어떤 타이밍을 흐트러트려 놓는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전과 그런 것들이 능하고, 아시아 서버 우리 김동준 그 해설의 플레이를 보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그 히어로의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 그다음에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볼 수 있고 참 잘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칭찬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간 이 US 웨스트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로데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세인트 클랜, 그리고 또 아시아 칼림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웨라 길드, 또 대표 선수 박의식 선수. 자, 두 선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지훈 선수. 아, 네. 예,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예. 아, 뭔가 그 캐릭터 중에 하나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예, 그래서 누구누구 닮았다 이러니까
그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 스타크래프트 장모 진수 선수를 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메드사 세인트 휴먼드로 아주 강력한 플레이 예, 예. 보여주는 그런 선수고요. 삼성 칸 소속의 또 세인트 클랜 소속입니다. 로데론 서버 레드랭킹 176이지만 네. 일단은 레벨에 관계없이 이 선수의 플레이 자체는 정말 힘있고 정석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뭔가 그 뭐랄까 그 그렇죠. 데스나이트가 변절하기 전에 그런 헤어스타일 같은 느낌이 예. 예. 바다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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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을 하시네요. 자, 박예식 선수입니다. 자, 박예식 선수. 예, 제라두에라라는 아이디로서 굉장히 이 헌트리스로 시작해서 헌트리스로 끝내는 플레이. 정말 예, 헌트리스를 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예, 우리 일가견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초선에 꼽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예. 특징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고요. 나이트헬프 한빛소프트 소속의 메라클랜 예, 소속의 아, 선수입니다. 예. 자, 오늘 경기를 펼칠 전지훈 선수와 박예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질 텐데 그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집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뭐 흔히 대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첫 번째 경기의 승자가 굉장히 유리한 반쯤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장이 바로 로스트 템플입니다. 이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 전장으로서는 정말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림 만나보겠습니다. 예, 로스트 템플 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첫 번째 경기가 중요하다고 예, 강조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선수들이 이 맵에서 플레이한 게임의 그 수가 가장 많아요. 예, 다른 맵에서도 물론 연습 많이 하고 경험 많겠습니다만 예. 이 맵, 이미 이 맵은 로스트 템플 맵은 1대1 국민 맵이 워3에서도 되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를 따는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나이트헬프와 휴먼이 이 로스트 템플 맵에서 싸운다고 하면 최근에는 또 예 나이트헬프가 좀 유리하다 뭐 압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이트헬프가 좀 강하다라는 여론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예. 또 전지훈 선수가 타대회 우승을 하고 그렇죠. 예, 결승에서 나이트헬프였던 베르트랑 선수를 격파했었죠. 그러면서 또 예, 그래도 로스트 템플 기준이라면 나이트헬프 예. 상대로도 휴먼도 할만하다 그런 여론들이 정말 팽팽하게 대치 중인 그런 맵입니다. 네. 아, 이 전지훈 선수는 이관왕을 노리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예. 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지만 일단은 욕심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게이머로서는 당연히 우승을 바라보고 게임을 예. 하는 것은 예, 역시 뭐 저희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박예식 선수는 두각을 나타내고 싶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실력, 그 실력, 뭐 우승할 만큼의 어떤 실력이나 명성은 예. 예, 이 선수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이 두 선수들이 이 저희가 로스트 템플 레전드 트랑킬 패스 노르드 다시 로스트 템플에서 이제 경기를 예. 펼치는데 이 경기를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우승에 대한 꿈도 예, 다시 한번 꾸겠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생방송 한빛소프트백 MBC 워크아웃스 1차 리그 개인 4강전 1차전이 되겠습니다. 전지훈 선수, A그룹의 1위였던 전지훈 선수, B그룹의 2위였던 박예식 선수의 경기 펼쳐집니다. 자, 어제 저기 오늘의 또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제 오니까 오늘 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A그룹의 1위 전지훈 선수 메드사 세인트. 메드사 세인트입니다. 예, 메드사 세인트. 그 아까 김동준 해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타 대회에서 예 베르트랑이라는 아주 예 컨트롤 좋은 나이트헬프를 예 꺾고 승리를 거뒀었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때의 기분만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예식 선수입니다. 큰 무대 경험은 그다지 없습니다만 신의 무성을 보여주고 있는 박예식 선수. 네, 박예식 선수 1대1 뭐 팀플레이에서의 그런 그의 강력함, 예, 자신의 강력함을 분명히 보여줬었지만 사실상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박예식이라는 어떤 이름, 예, 속자를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가장 예,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네,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전 3선승제 1차전 경기 로스트 템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2시와 8시가 밝아진 것이 보이네요. 8시 쪽 진영의 휴먼은 전지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이라고 볼 수 있죠. 2시 쪽에 나이트 엘프는 박의식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의식 선수 2시 나이트 엘프 붉은색, 그리고 전지훈 선수 8시 휴먼 파란색입니다. 야, 지금 위치가 2시 8시. 예, 대각선, 로스트 템플 맵에서 대각선이 걸렸다는 것은 이 맵에서 예, 러쉬 거리가 가장 멀리 걸렸다는 네. 얘기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 엘프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예, 상대적으로 12시나 6시에 휴먼이 위치했을 때보다 기분은 좀 안 좋게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도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네. 원만큼. 그렇죠. 예, 뭐, 가까웠을 때의 초반부터의 어떤 그, 예, 박진감 있는 경기도, 예, 볼만 하겠지만, 이렇게 멀었을 때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 예, 사냥을 위주로 한, 예,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볼만 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한판 승부. 예. 그 박의식 선수는 대부분 위습 2기로 정찰을 하는 예, 쌍방향 경찰을 좀 선호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예. 예, 그런 경우에라도 12시 지역과 6시 지역으로 그 위습이 정찰을 간다면 한 방에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아크메이지가 생산되었을 때 디토네이트를 활용해서 만화를 또 소모시켜주는 그런 플레이도 일단은 예,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전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그다지 큰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지금 예. 짓고 있는 것은 럼버밀이겠죠? 역시 네. 말씀하신 대로 양방향 정찰 위습. 그렇죠. 자, 아, 럼버밀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몬 헌터를 먼저 생산한 것은 예, 전지훈 선수. 예. 예 히어로를 데몬 헌터로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 박의식 선수죠? 예, 박의식 예, 선수. 예, 예, 그 다음에 전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아크메이지 예, 생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네. 자, 럼버밀이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럼버밀이 빨리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예, 타워, 예, 가드 타워를 최대한 좀 빨리 건설을 해서, 예, 초반에 데몬 헌터와 헌트리스의 그런 견제를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내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몬 헌터 생산됐습니다. 헌터스 홀, 역시 그, 헌트리스의 명인, 달인답게. 네. 아, 자, 빠른 멀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스비, 예, 위스비, 이거 빨리 워터 엘리멘탈 부르는 것이 좋을 텐데요. 네, 예. 미리 불렀습니다만은 디프레이트 못했죠. 예. 일단 워터 엘리멘탈 두 기를 예 만화 소모를 안 당하고 예 뭐 디토네이트나 만화번의 만화 소모는 안 당하고 두 기를 소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휴먼 입장에선 좀 예 편하게 게임을 시작하는 거라고 예.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빠른 멀티를 생각하는 듯 피전트들이 와 있고요. 네, 사실상 예전에 이 봉준구 선수가 예 다른 방송에서 럼버밀만 먼저 짓고 그러니까 배럭 없이 럼버밀만 예. 먼저 짓고 알타 그러니까 알타를 먼저 아, 당겨서 짓는다 그렇죠. 파워 빌딩을 해서 알타를 빨리 짓고 그다음에 예. 럼버밀 짓고 밀리샤로 예 밀리샤 멀티를 하는 모습 나이트 엘플레 상대로 한번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전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배럭까지 짓는 조금은 더 안전한 그 럼버밀 밀리샤 멀티보다 조금은 안전하게 지금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데몬 헌터입니다. 데몬 헌터. 자, 출혈마 예. 있기 때문에 살짝 숨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로 이 파운틴 오브 헬스로 지나가다가 예, 조금 예, 맞은 모양이에요. 예. 지금 예. 화면에 나왔었죠. 슬로우 포이즌이 걸려져 있죠. 자, 이동을 또 했고요. 그렇죠. 예, 지금 나이트 엘프의 이제 체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나이트 엘프는 일단은 뭐 헌트리스가 한 개씩 오고 예 원앤션 체제에서 트리 오브 에이지스를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 예. 원앤션 투어 체제가 사실 휴먼을 상대할 때 거의 정석 플레이로 보여지거든요. 예. 최근 경영을 봤을 땐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일단은 좀 예 원앤션 투어 체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아 만화번 못하네요. 아 지금 예 전지훈 선수 정말 좋게 시작하고 있어요. 반대로 박예식 선수는 파운틴 오브 헬스 지역을 지나가다가 HP까지 또 데모너스가 많이 달았는데 예. 아크메이지는 벌써 레벨이 3인데다가 예 워터 엘리멘탈 소환하는 동안 한 번도 디토네이트를 당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네. 만화본도 지금 한 번도 안 당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예. 러쉬 거리가 먼데다가 지금 예 빠른 멀티까지 어느 정도 예 성공을 한 그런 상태. 그다음에 예 아크메이지가 초반에 어쨌든 고생하지 않고 지금 저렇게 예 사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거 굉장히 지금 전지훈 선수한테 분위기 좋게 간다는 거.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럼버미를 빨리 지은 그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마당 멀티 지역에 지금 뭐 데몬 헌터와 예. 헌트리스가 딱 갔다가 가드 타워 보고 바로 되돌아오는
전혀 견제 효과가 없었죠. 네. 자, NC더 로어 갑니다. 네, 로어 원앤션 즉 2로어 체제. 예, 아까 김동준 해설기에서 가장 이제 휴먼을 상태로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만들고 있죠. 자, 체력이 다 조금, 예, 소진이 되어 있는 좀 다른, 예, 컨트리스는 일단 하이드, 예, 하이드 형태로 이런 컨트롤, 해상 컨트롤들이 굉장히, 예, 눈여겨볼만한, 예, 플레이입니다. 역시 아시아 서버, 네더랭킹 2위. 예. 박예식 선수의 컨트롤이죠? 컨트리스 다른 거 보세요. 고쳐 스피드 나왔고요. 일단은 데모노션 2개는 두고 소식입니다. 자, 락골렘 쓰러지면서 스모브 어질러티. 아, 지금 아크메이지 랩업이 예. 엄청나게 빨리 되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정도면 예. 지금. 예. 엄청나게.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데모노터가 사실 나이트 엘프 대 휴먼의 경기를 보면 나이트 엘프가 휴먼에 어느 정도만 견제를 해주고 랩업을 마음먹으면 사실 휴먼보다 훨씬 랩업이 빠른 것이 그 대부분의 게임 양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전혀 그렇지 않고 휴먼인 전지훈 선수가 랩업이 훨씬 빠른 그런 상황이죠. 자, 파운틴 오브 헬스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사냥들이 예전에는 그 크립이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해, 도대를 이동해서 사냥을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 예. 자, 역시 이제, 경기가 조금, 예, 그러니까 게임이 조금 나와서 이제 선수들이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세세한 부분, 예, 세세한 부분까지 좀 많이, 사냥법까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레벨 4인데 지금 아크메이지가, 예, 저 지역의 크립들을 모두 사냥할 경우 뭐 영웅이 두 개도 아니겠다. 거의 이제 레벨 5가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컨드 영웅, 주로 마운틴킹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세컨드 영웅 마운틴킹까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나이트 헬프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데몬톤 레벨 2거든요. 3됩니다, 예. 지금. 방금. 데몬톤 레벨 2가 나이트죠. 트러블 섀도우는 어렵군요. 네. 자, 계속해서 크립 사냥에 여념이 없는 두 선수. 지금 대각선 위치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립 사냥에 여념이 없는 예, 예. 그야말로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데 서서히 올라갑니다. 전지훈 선수 서서히. 아, 가깝게 걸렸더라면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히어로 한기가 더 나왔죠? 예. 키퍼 오브 더 그로브. 키퍼 오브 더 그로브 나와 있는 그런 상태. 역시 이제 전지훈 선수도 좀 있으면은 아크메이지가 예, 생산돼서 달려올 그럴 만한 타이밍입니다. 예, 마운틴킹. 예, 마운틴킹이요. 예. 마운틴킹 생산 거의 완료 단계. 스카우트 타워에 지금 투베로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이거 레벌 5예요 벌써? 네. 자, 라이트닝 완드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뭐 이제 드라이어드 이제 사냥하면서 드라이어드 점점 추가를 해서 드라이어드 아 스파이크 칼라 나왔네요. 하나 버려야겠군요. 예, 그리고 아, 지금 아, 아 발견되지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하. 예. 네, 지금 박예식 선수의 모습이 아 오늘 참 생각대로 안 풀리네. 너무 수를 읽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레벨 5의 아크메이지이기 때문에 예, 저 워터 엘리멘탈도 엄청나게 강력하더라. 크기가 다르죠, 지금 벌써. 자, 라이트닝 필드 아이템까지 예. 예, 활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 진짜 말 그대로 견제죠.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포탈 타고 이제 도망가면 되거든요, 이제. 예. 예. 아, 자, 네. 저런 식으로 헌트리스만 없애주고 포션 오브 그레이터 힐링도 있었기 때문에 또 예, 그것도 사용을 하면서 아크메이지까지 살려가는 그런 컨트롤이었고요. 예. 이후에는 이제 막 마운틴 킹에게 경험치를 몰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아마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마운틴 킹이 최대한 레벨 3까지 빨리 올리는 그런 플레이를 좀 전지훈 선수는 지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크메이지가 레벨 5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전면전에 있어서는 거의 예, 큰 상관이 없거든요. 데모노터가 안 보이네요. 아, 그리고 지금 예 전지훈 선수의 앞마당 쪽에도 지금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나 아, 보이네요. 예.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앞마당 쪽에는 또 어떤 건물이 아 지금 워크샵 모타 팀이네요. 모타 팀. 예, 그다음에 라이플맨. 라이플맨까지 몰래 숨겨놨었던 거죠 이것을. 예. 아하. 글쎄요, 너무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운영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전지훈 선수. 예,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풋맨도 어느 정도 숫자가 갖춰졌겠다. 지금 아크메이지의 레벨은 이미 5.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라이플맨 갖춰지고 모타팀 갖춰져서 공격 가면 지금 상당히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하, 물 만나 물고기 같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지훈 선수 거의 다 대응 예. 했고 역시 박익 선수. 예. 그렇습니다.
어볼리시 매직을 이용을 해서 예 일일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볼리시 매직으로서 예 워터 엘리멘탈 예 일일이 지정을 해서 아 지정을 해서 없애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 또 나가네요. 이제 라이플맨 라이플맨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예요. 예. 아하. 그다음에 또 모타 팀 예 지금 아까 생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자, 워터 엘리멘탈과 그 다음에 훈맨으로서 앞에서 이제 어쨌든 맷집이 되어주고 뒤에서 라이플맨으로 뭐 1.4를 한다거나 또 예. 혹은 예, 가까이 붙어서 이제 아크맨, 아, 마운틴 킹의 어떤 썬더크랩을 이용을 해서 예, 느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뭐, 라이플맨으로. 일단은 주공격 자체는 라이플맨이라고 그러면은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세퍼죠? 아, 세퍼리 세퍼? 예. 아하,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그렇죠. 근데 세퍼를 지금 아, 타워를 파괴용인가요? 이제 예, 파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퍼와 비슷하지만 예, 저거는 모타 팀입니다. 예. 그렇지만 세퍼라는 유닛이 예, 극도의 효율을 발휘할 때는 상대방보다 병력의 우위를 점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 예. 타워 때문에 못 들어갈 때 아, 사용하는 것인데 아, 이 싸움 힘들어요. 예. 자, 세퍼가 가운데 가서 자, 포션을. 아! 세퍼로토 이거? 포션을 쓰지도 못하고 지금 당했거든요. 포션 오브 리스토레이션을 쓰지도 못하고 죽었죠, 지금. 예.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신경을, 글쎄요. 박예식 선수, 아까 저희가 뭐 컨트롤을 분명히 칭찬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신도 많이 당황한 그런 상태예요. 아크메이지 벌써, 아까 뭐 벌써 찍어봤겠지만 같이 이제 지나갈 때나 혹은 접전이 있었을 때 찍어봤겠지만 레벨이, 레버비 엄청나게 지금 빠른 그런 예. 상태였거든요. 아, 예, 아크메이지 랑컵 리인카네이션까지 같이 해가지고 있어요. 예. 하하. 이거 이렇게 게임 진행되면 박예식 선수 정말 손도 못 써보고 게임 그리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렇죠. 예, 병력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력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히어로의 레벨까지도 딸리는, 예. 워크래프트라는 전략 시뮬레이션에서의 어떤 그 1대1상의 불리한 점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셈이 그렇죠. 돼버린 겁니다. 데모노토가 레벨이 더군다나 꽤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아, 더군다나 전지훈 선수는 모타팀을 가지고 지금 아까 그레니콜렘 쪽을. 예, 모타팀과 라이플맨, 예, 마운틴킹과 아크메이지를 가지고 간 모습인데. 네. 예, 마운틴킹이 없어도, 예, 아크메이지 한기 레벨 5짜리 한기면 저 유닛들을, 예, POC 잡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경험치는 좀 마운틴킹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지 그것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모양이네요. 자, 그래니 골렘 대 RL6 예. 아, 워서 같은 드롭이군요. 그렇죠. 자, 워드로브라의 예. 역할을 예. 하는 그런 아이템이죠. 자, 워송 배틀 드롭이네요. 예. 예. 아, 이제는 메스 텔레포트. 메스 텔레포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레벨 6대 아크메이지. 이제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죠? 그렇죠. 이제 뭐, 가다가, 뭐, 건물 조금 지어놓고 취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다가, 예, 자기가 필요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플레이도 가능하게 됐고요. 치열한 나이트 엘프 대 휴먼의 싸움을 좀 보면, 아크메이지가 레벨 6까지 순조롭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위치상에 좀, 거리가 좀 먼, 예,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 초반에 게임 운영을 전지훈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지금까지. 네. 아, 지금 그런데다가 데모노터가 한번 리스토레이션 포션을 사용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컨트롤 실수까지 있었고. 예. 아, 이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경기를 말이죠. 예. 진다고 그렇더라도 뭘 좀 해보고 지는 경우라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뭘 너무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뭐 그렇게 예. 지금 큰 아주 그러니까 경기를 좌우할 만한 접전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 자체를 보았을 때 혹은 히어로의 레벨을 봤을 때 예, 뭐 자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뭐 업그레이드 상황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도 지금 전지훈 선수가 굉장히 플레이 잘 해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야 이렇게 하면 또, 예, 일단은 마주치지는 않겠네요. 자, 드라이어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드라이어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예, 드라이어드 같은 경우는, 예, 확실히 헌트리스보다는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훨씬 유용한 유닛이기는 합니다만,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드라이어드가 전면전에 있어서 딱히 이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상대 유닛이 또, 풋맨 다수나 그런 것들이라면 모를까. 네. 라이플맨인데다가 지금 휴먼이 가진 자원 좀 보십시오. 2000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박희 선수 골드 97, 예. 라버 762. 예.
자, 저렇게 빡빡하게 지금 자원을 사용을 한다고 하든 힐리스 5배죠 지금 또 3개를 살아났어요. 자, 마운티킹도 사겠죠. 그렇죠. 자, 투빗 예. 힐링 스쿨 바른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저게 강판 2배 그렇죠. 적지 없고 격지. 자, 레벨 5 데모노터. 아, 6까지 되긴 참 멀고도 엄난합니다. 자, 이제 몰려가는 것 같은데요? 예, 파괴식 선수. 아, 예, 그냥. 네. 예, 본진 앞에 지금 있는데요. 지치고 있어요. 예, 몰려가지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죠. 이제 본진 앞에 살짝 들어가보죠, 한번. 예, 멀티 쪽으로 일단은 경유해서 가든가. 아, 그리고 이쪽에 지금 멀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 멀티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 상황에 본진을 밀 만한 어떤 병력 조합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예. 앞마다 확인해본다. 네. 아, 이 유닛에서 상대가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예. 모탈 팀까지 셋. 예, 뭐, 워터 엘리멘탈이야, 뭐, 드라이어드가, 예, 어벌시 매직으로 팍팍팍 찍어주면 바로 사라지는 그런 유닛이긴 합니다만, 자. 라이플맨 지금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돼 있네요. 예, 마운틴 킹까지 어느 정도 좀 레벨업이 된 상황 아닙니까? 자, 마운틴 킹. 보게네요. 워성. 예, 아, 메시 텔레포트. 이거 있어. 이, 싸워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예. 예. 무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뭐, 어차피 전을 하나 깨고. 와, 그릴걸레 워성 메시 또 나옵니다. 또 나왔어요. 예. 자, 분위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예. 예. 또 마운틴 킹이 가져가게. 아, 인벤토리가 풀이에요, 인벤토리가. 예. 예. 자, 어디 가나요? 편하군요, 정말. 예, 정말 편하죠. 아. 그리고 풀타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예. 휴먼의 어떤 기동성이 폐가가 되는 그런 그, 예, 스킬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뭐 굳이 안 싸울 이유도 없어요. 예. 자, 일단, 야. 진영 좋아요. 예, 진영도 굉장히 좋고요. 썬더크랩. 마운틴킹과 영웅, 예, 예, 아크메이징이 약간 전진되어 배치되어서 이렇게, 예, 마법 써주고. 데모노터 또 데모노터 너무 좋아요. 또 전사. 와, 예. 블리자드까지 떨어지네요. 전지훈 선수의 어떤 병력은 그렇게 큰 타격도 없어요. 아, 박희식 선수 표정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보이는 유닛, 눈앞에 보이는 화면에 비치는 유닛 양은 비슷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원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멀티까지 가지고 있는 선멀티.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로스트 템플맵에서 예. 휴먼이 선멀티를 가져가면 아크메이지가 레벨 6만 되면 대부분 그 경기는 승리를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선멀티를 타정들이 어떻게 공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진을 빼겠다는 생각이 이거 차분하게 절대로 뭐 먼저 공격 안 들어갑니다. 예. 라이플맨. 예, 그렇게 뭐 박대받는 유닛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지훈 선수가 사용을 하니까 좀 아주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드라이어드가 죽어나가는군요, 완전히. 그렇죠. 예, 모타팀의 뒤에서 장거리 공격. 예, 그라운드 어택 계속 해주고 있고 지금 포션을 몰아준 마운틴 예, 지지! 방아씨 선수 지지선언! 아, 자신만만한 표정의 전지훈 선수입니다. 예, 여유가 있죠, 이 선수는. 네. 어허... 박외식 선수. 자, 지구는 그렇게, 예. 이 로스트 템플이고, 아무리 휴먼이 조금은 할만을 하다 그래도, 예. 예. 아까 경기 전에 분장실에서의 어떤 그 전지훈 선수가 글쎄 엄살이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예. 아, 정말 라이트헬프, 특히, 예, 박외식 선수의 라이트헬프를 상대하기는 조금이라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위치상으로 조금 대각선, 가장 긴 러시거리가 걸리고 나서, 예, 안전하게 멀티하고, 그 다음에, 예, 초반에 참 아크메이지를 생산을 했을 때, 이제, 아, 라이트헬프가 줄 수 있는 어떤 그 견제, 네,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지훈 선수 플레이가, 예, 네.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주 자신의 어떤 페이스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예, 전지훈 선수가 이 박희식 선수를 이기게 되네요. 레벨업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예. 일단은 뭐 전지훈 선수의 전체적인 게임 운영이 참 무난했다. 예. 무난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어느 정도 위치운도 좀 따랐죠. 가장 먼 대각선이 걸렸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예, 가드타워를 좀 빨리 건설하면서 예. 그냥 무난하게 아크메이지와 워터엘리멘탈 그리고 풋맨을 이용해서 크립을 사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예 어느 정도 뭐 투모브 익스페리언스도 하나 정도 또 가져갔었던 그런 모양으로 좀 예.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또 사냥 루트를 상당히 잘 잡아서 예 고렘의 크립들을 빨리빨리 사냥해주면서 레벨 5가 최대한 빨리 예. 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면에 그 박희식 선수는 예 초반에 견제도 못 주고 그렇다고 사냥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중반에 한번 교전이 있었을 때 포션 오브 리스토레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4였던 데몬 헌터를 또 예, 실수로 전사시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었었죠. 그 이후에는 뭐 전지훈 선수가 섬까지 깨끗하게 크립을 사냥하고 예. 충분히 완전히 갖춰졌을 때 그야말로 뭐 휴먼의 좀 한방머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예. 같네요. 자 전지훈 선수는 전지훈 선수 다 왔고 예. 박희식 선수는 박희식 선수 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경험의 문제일까요? 일단은 첫 게임이고 그 다음에 첫 게임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예. 선수 입장에서는 추승호 선수의 아주 좋은 예가 있으니까 예. 예, 이 선수들도 정말 예, 거의 예,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또 예, 경기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되게끔 만들어주네요. 네, 오전 3선승제입니다. 지금 한 경기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장은 레전드입니다. 네, 레전드입니다. 레전드는 일단은 예 물론 지금 워크래프트에서도 라이벌리라는 맵이 예,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완전한 예 라이벌리의 어떤 형태를 가진. 근데 이 레전드라는 맵, 그 맵이 있기 전에는 이 한 대륙의 다리가 세 군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센터 쪽에서는 레드 드래곤과 그 다음에 뭐 그래닛 골렘 이런 어떤 사냥 예 할 수 있는 그런 사냥 그 크립들이 몰려져 있는 그 센터 지역이 있고 예. 한 지역에 그 한 지역마다 이제 세 개의 상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냥할 곳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조금은 짧은 경기보다는 장기전 예 이런 경우가 장기전이 펼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어떤 스타팅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예. 일단은 뭐 가로 방향에 걸리든 대각선 방향에 걸리든 조금 장기전 속에서 선수들이 사냥하는 방법들을 많이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사냥하는 방법 그다음에 결국 이제 다리를 사이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교전을 펼치는 그런 곳으로 예. 예, 관전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엘프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박희식 선수, 우리 휴먼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전지훈 선수. 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박희식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실패를 좀 염두에 두지 예. 말아야 하겠고요. 뭐 레전드 맵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휴먼과 나이트 엘프가 싸우면 휴먼이 약간 유리하다는 것이 좀 정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 엘프 입장에서는 좀 더 정신을 바짝 세우고 예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이는 플레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지훈 선수는요? 일단은 뭐 전지훈 선수 뭐 휴먼이 그나마도 할 만한 이 예, 레전드 맵에서 어떤 그 자신의 플레이 자체가 일단은 그 로스 템플에서의 어떤 위치 운매 뭐 여러 가지 뭐 전준 선수가 분명히 초반에 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어떤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 계속 자신을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레전드라는 맵에서 확실히 나는 유리하다 예 뭐 이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신감을 박희식 선수가 전지훈 선수로부터 뺏어올 수 있을 것인 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전 시작합니다. 자, 워크래프트가 출시된 이후에 첫 번째 리그, 1차 리그의 2관왕을 노릴 수 있을 것인지요, 전지훈 선수. 네, 전지훈 선수 첫 번째 게임에서의 어떤 자신의 유연한 경기 운영 방식. 예, 이거는 어쨌든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예, 첫 영웅이 나왔을 때, 사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의 어떤 기분,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예. 박은식 선수를 만나봐야겠죠. 박은식 선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기소침할 필요 없죠. 예. 실수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예, 눈에 보이는 만한 실수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 뭐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뭐 레전드든, 예, 로트 템플이든, 트렁클 테스트든, 이 선수 충분히, 예, 전지훈 선수를 이길 만큼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전지훈 선수가 박은식 선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 넣을 것인지, 아니면 동점으로 박은식 선수가 전지훈 선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지, 2차전 경기 레전드에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먼 거리로 위치가 배정이 되네요. 먼저 보이는 진영 휴먼의 전지훈 선수입니다. 2시! 그리고 나이트 엘프 박희식 선수가 7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7시 나이트 엘프 박희식 선수. 그리고 2시 휴먼 전지훈 선수. 첫 게임에 영향이 조금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채팅할 때도 이 박희식 선수는 그냥 통상적인 GL, GL, GL 이렇게 치는데
전준 선수 같은 경우는 너도 흐흐 이러고 땀 한번 흘려주고 뭐 예 괜히 제가 조금 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예뭐 그런 느낌이 일단은 있네요. 또 네. 그리고 대각선거리가 걸렸습니다. 대각선거리가 걸렸다는 얘기는 휴먼이 또 초반에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예. 얘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휴먼이 일단 초반에 나이트엘프를 상대로 별 견제 안 받고 자기 사냥할 거 하면서 테크트리 올리고 올릴 수 있고 예 멀티까지도 어떻게 욕심을 내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걸렸다는 예. 얘기는 아 제 아무리 뭐 나이트엘프의 뭐 초고수라고 불리는 박예식 선수라지만 전지훈 선수도 그에 비해서 손색이 있는 플레이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일단 또 휴먼이 어느 정도 초반에 예.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전과 같은 양상을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지훈 선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1차전에서 보셨다시피 초반에 견제를 안 받은 휴먼은 정말 사냥 자기 할 거 다 하고 예 멀티 가져갈 거 가져가고 정말 내버려 두면은 네. 큰일 나거든요, 정말. 그렇죠. 자, 박예식 선수 또 역시 이제 위습 두기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럼범이 또 럼범일. 예, 럼범이를 또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거는 뭐 아까도 보셨겠지만 일단은 러쉬 거리가 이 정도라 하면은 뭐 예, 멀티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멀티 그렇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리 있게 예, 가드 타워 예, 한 개나 두 개 정도 지어 놓고요. 예. 자. 아, 지금 알타 오브 엘더스 하나인 상황에서 지금 예. 바로 트리 오브 에이지스로 가고 있죠. 저것은 예 노엔션 투로어 예 그렇죠. 온리 드라이어드 체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맵에서는 첫 그 데모노터의 첫 스크리 대부분 이몰레이션을 찍는 것이 예 그 일반적입니다. 네. 생각 없는 만화범보다는 예 이몰레이션이 좀 예 크립 사냥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생각 없는 만화범보다는 예. 이몰레이션이 낫다. 예. 예, 기억을 안 할래야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생각있게 플레이 해야겠습니다. 자, 박예식 선수 이몰레이션 활용하면서 그래도 역시 이몰레이션을 키더라도 예, 사냥하기는 좀 힘드니까 문웰. 그러라고 있는 것이 또 문웰 아닙니까? 예. 왜 여기서는 만화보라만 생각이 없는 건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대부분 데모노터는 첫 스킬에 만화번을 찍어서 예, 상대방의 영웅률과 조우를 했을 때 만화번으로 일단 만화백을 상대방의 만화백을 소진시키고 시작하자 예,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예. 예, 이 맵 자체는 그 아까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전이 좀 많이 나오는 맵입니다. 그런 만큼 장기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크립 사냥의 초반에 좀 몰두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만화번이 통하는 크립이 있다면 모를까? 예. 만화번이 통하지 않는 크립들이 있는 곳을 만화번이 있어봐야 사실 크립 사냥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죠. 위스 봅니다. 아, 위스는 빠른 멀티를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겠는데요. 예. 아까처럼 네. 없으니까요.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이 레전드같이 큰 맵에서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 역시 자기가 상대를 괴롭힐 수도 없고 상대가 자기를 괴롭힐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신도 자원전 가져가면서 어쨌든 뭐 휴먼이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자원전 가져가면서 결국 이제 싸워서 승리 잘 싸우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이 그렇죠. 갔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컨트롤러로서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는 그런 컨트롤러로서 승부를 한번 내겠다. 리비어를 찍어보는 모습이죠. 네. 그렇죠. 리뷰를 찍어봅니다. 확인해 보고요. 다른 그렇죠. 곳은 그리고 전지훈 선수는 일단은 초반에 멀티를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네. 네. 천천히 아주 정석적인 휴먼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전지훈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일단은 뭐 주주라는 아이디를 쓰는 주정규 선수의 플레이는 참 힘이 있어 보이고 예. 예 전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참 안정적이면서도 참 경기 어떤 타이밍이 너무나도 잘 예 갖춰져 있는 아주 계산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크메이트 레벨 2 그리고 데모논토는 잠시 후면 레벨 3 알았어. 아, 이거. 참 실용적인 아이템이죠. 예, 실용적인 예. 아이템 정말 나오는데요. 예. 자, 그리고, 예, 예 뭐, 주정규 선수의 플레이는 그렇고, 또, 예, 우리 김동준 해설의 플레이는 무조건 그리폰 라이더. 참 특징적인 플레이. 예. 결국, 이제, 뭐, 그리폰 라이더를, 결국은 생산을 해서 그걸로 경기를 끝내는 거를 참 많이 봤어요. 네. 랜덤 휴먼이 나왔을 경우에 좀, 예. 예. 네, 어쨌든 예, 뭐 멀티 확장 일단은 확장을 빠르게 럼버밀은 일찍 지었습니다만은 이제 확장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플레이는 역시 예 지금은 아니었고요. 네. 사냥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네, 아 그 잘 넘었어요. 아 오늘 참 그 아이템 운이 좀 따라주네요. 네,
아직 뭐 센터 지역의 레드 드래곤이나 뭐 그레니 골렘 뭐 이런 조금 등치가 크고 이제 아이템 레벨이 높은 아이템을 주는 어떤 지원은 깨고 가네요. 깨고 가네요. 그래서 지금 사냥하는 데 있어서 상대의 체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예, 잘 줍고 있어요. 지금 박예식 선수 역시 예, 지금 사냥에 매우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레벨을 보시면 정말 이제 박예식 선수 전혀 부족하지 않죠. 어느샌가 데몬헌터가 레벨 3이 되었던 모습을 아까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아크웨이즈도 레벨 3. 네, 역시 뭐 사냥을 마음먹고 하면 박예식 선수도 전혀 전지훈 선수에 비해 사냥 속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 이런 것들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싸우는 거. 전략 전술들은 사실상 배우기 참 조금 방대하고 어려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마운틴 킹 나왔네요. 예. 지금 저런서 어떤 사냥 방법 일단은 워터 엘리멘탈 이쪽에다 세워놓고 훈맨 뒤에다 빼놓은 다음에 아크메이지로 데리고 오는 이런 방법들을 참 눈여겨보시는 게 경기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원 들여서 생산해낸 병력에는 별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죠. 최소한의 예. 아껴야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예. 키퍼보다 그로브가 세컨드 영웅으로 나왔고 드라이어도 2기 예. 이제 또 4기 6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예. 예. 일단은 또 러시 거리가 멀다는 것을 고려한 예 그런 플레이입니다. 지금 박예식 선수도요. 초반에 엔션 오브 워 없이 예 바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러시 거리가 멀지 않으면 초반에 극초반에 풋맨과 아크메이지 워터헬리카의 위협에 상당히 나이트햄프도 괴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두 선수 모두 역시. 사냥에 정말 몰두하고 있는데 그렇죠. 각자의 대륙 그다음에 대륙에서 예 아주 남북으로 나눠서 열심히 아주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지금 전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럼버맨 이후에 이제 블랙스미스까지 아까 올라가는 방식 그거를 봤거든요. 예. 킹던터 에너지 나왔고요. 예. 마운틴 킹에 주면 약쪽으로 아이템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베럭스가 또 전지훈 선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멀티만 없다 뿐이지 또 그 풋맨과 라이플맨 조합을 그리고 탈로 나왔습니다. 윈드가 어디? 아 예, 여기 있었군요. 엔션트 오브 윈드. 자, 드리드 오브 탈론의 활용도가 어떨까요? 지금으로서는 예,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예, 생각해볼 마스터 트레이닝이 된 이후 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라이프맨이죠. 역시 아까 띄우겠다. 예, 뭐 예, 사이클론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페어리 파이어라는 예. 아버 깎고 시야 공유하는 예. 예, 그런 그 스킬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머를 깎게 되면 정말 드라이어드 같은 유닛들에게는 타격을 엄청나게 입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레니 골렘을 딱 유인해서 예, 깨는 모습입니다. 자, 다리에서 뒤쪽에서 지금 뭐 오그로드가 지금 뭐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오그 메이자이가 예. 그러니까 이 좁은 곳에 몰아놓고 데몬 헌터가 앞에서 이제 매치비 되어주면서 아이템이 예. 뭐가 나왔나요? 피규어가 나왔네요. 와 이거 상대적으로 디스펠할만한 그 유닛들이 많지 않은 예 프리스를 그렇죠. 뽑지 않는 이상 많지 않은 휴먼에게 데모니 피규어인이라는 것은 예 정말 큰 영향이 될 수가 있죠. 전투에 있어서. 예. 사실 오크에게 데모닉 피규어링이나 뭐 임페리널 스턴이 나오는 경우는 예 샤먼 위주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퍼지 몇 방이면 그냥 예, 예 전사 파괴가 되는데 그렇죠. 예. 또 만약에 반대로 이제 전지훈 선수가 데모닉 피규어링을 일단은 주었을 때는 예 어블리시 매직 샘퍼가 지금 나오는데요. 샘퍼를 둘이나 샀다는 얘기는 뭐 상대방의 예 모여 있는 문을 예. 지역을 한 방에 쾅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중요 광물을 날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로 지금 레드 드래곤을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났죠. 세퍼 어디 가나요? 세퍼의 향 행방이 예 세퍼가 정말 이렇게 되면 큰 타격을 입히는 건데요. 이거 자 본진 왔어요. 예. 빼줘야 돼요. 예. 아까 같은 실수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나 데모닉 피규어는 불렀죠. 예. 네. 글쎄요. 둔가드를 불렀지만 예. 상대는 도망. 네. 예. 그렇죠. 저건 좀 아깝네요. 험하네요. 예. 그렇죠. 아주 예 마지막에 어떤 교전 중에 다리께에서 이제 서로 간에 마주 붙었을 때 뒤쪽이나 이제 예 꽝 이 뒤쪽에다 이제 갑자기. 둔가들을 보러 소환했을 때의 효과보다는 훨씬 조금 미미하죠. 자, 레드 드레이크. 위풍 담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잡았고요. 센터 지역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레드 드래곤을 잡았다, 뭐 아이템을 떨궜는데 못 잡고, 못 찍고 간 거 아닌가? 예. 레드 드래곤 아이템. 주섰거나,
도둑 맞았거나. 아, 예. 지금 아크메이지가 맞습니다. 라이플맨 정도는 좀 뺏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 전투에서 혹여나 박예식 선수가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해요. 예. 자, 크리플이 걸려져 있죠. 아, 예. 이 경기는 지금 네. 박예식 선수의 분위기 좋게 정리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자, 다친 더머는 또 뒤로 빠지고요. 어, 데블로터 HP 거의 없었는데 운 좋게 살았어요. 빠져나왔어요. 예. 자, 군가 저때 역할을 해줍니다. 예, 마운틱이 마운틱 잡혔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이 데블로트가 딱 풀리는 순간에. 예, 아하. 데모노트도 위기였었고, 마운틱킹도 위기였습니다. 상당히 위기였는데, 네. 예, 잘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자원력, 그리고 크립 사냥,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박예식 선수의 페이스입니다. 예, 박예식 선수 첫 번째 경기하는 달리 정말, 예, 또 완벽한, 나이트 FF의 완벽한 게임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이렇게 된다라면, 전지훈 선수는 빠른 멀티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서는 후회가 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예, 센터 지역으로 불러서 다 불러와서요. 예, 중간도 어차피 잡힐 거. 네, 예, 파운틴 오브 헬스를 끼고 이제 예, 또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어차피 180초 동안 지금 소환이 그렇죠. 되어 있는 중간드라고 한다면 그 시간 내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 굉장히 좋죠. 좋습니다. 상대의 기지에 아주 따로 뭐 중간드 개인적으로 러쉬를 보낼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아, 소비 스피어레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보 오브 더 마기가 예, 나왔죠. 예, 그러면은 예, 뭐? 이거는 예, 좀 인텔리전스가 히어로의 어떤 지능을 6 정도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거든요. 키퍼에게 주면 네, 예, 키퍼에게 주면 딱 좋죠. 180초 3분이 저렇게 길었나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둥가드? 자, 까블린 제플린의 모타팀 드랍 하고 있습니다. 모타팀 드랍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숲 뒤에다가 일단은 내려놓고 그렇지. 자, 아 여기 봤으니까 여기 뒤쪽 예, 나무 뚫고 모타팀 드랍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드라이어드라는 사정거리 어느 정도 되는 유닛들이 있는데다가 예, 예, 또 키퍼가 인탱글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저 소수의 모타팀을 하게 되는데 금방이거든요. 자, 예. 아크메이저도 레벨 5입니다 벌써. 예, 그리고 데몬헌터도 지금 레벨 거의 6이 다 됐거든요. 아예 들어가서 이제 싸우면서 레벨 6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자, 세프터 마스터리 가지고 있는 제모노터가 전황에 엄청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라이플맨 3기는 딱 뺏어버리게 되면 지금 전력이 엄청나게 급감할 수가 있거든요. 전지훈 선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상황에서 멀티도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저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플맨 3기. 예. 전지훈 선수 돌아와야죠. 자, 수리를 안 해요. 치타워, 가드타워 깨집니다. 레벨 6 뺐습니다. 레벨 6. 데모노터 박예식 선수 1차전과는 다르게 분위기 좋게 자기 것으로 끌고 나갑니다. 박예식 선수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관 예, 깨트렸습니다만은 지금 본진에서 전준 선수는 지금 본진이 거의 예,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손이 없네요. 예,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사이에. 뒤쪽에 지금 드라이어드 자리 딱 잡고 있고요. 예, 마스터 리셉터 이럴 때 활용을 하겠죠? 예, 그렇죠. 자. 아하, 사냥하는 가는 도중에 아니 예, 맞았지만 데모노터가 예, 가지고 예, 있는 게 아니라 뺏었어요. 예, 지금 세 개 다 뺏었죠. 자, 예, 네, 라이플맨끼리 지금 총격 전했습니다. 그리고 네, 메타모포시스까지 아하, 이번 경기 마우티킹 천사. 자, 본진 지키기 어려워요. 여기를 지금 놔두고 예, 뭐 본진의 모타팀 드랍이 왔든 말든 지금 박예식 선수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예 모양인데 뭐 그래도 그다지 상관이 없는 이유가 예 저렇게 나오는 소수의 유닛만으로도 모타팀 두기 정도는 손쉽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유티가 있어요. 박예식 선수. 자, 계속해서 전지훈 선수의 본진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으면 전지훈 선수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여기에 모여있는 경력들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 마운틴킹 그 재생은 생각도 안 하는군요. 자, 킵. 킵도 깨지기 일보 직전. 살리지 못하죠. 하지만 예, 일단은 뭐 유닛 생산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자원 채취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박예식 선수의 진영으로 아하. 이동을 하는 거겠죠. 아, 킹스까지 깨진 상태입니다. 킵 예. 그리고 킵까지 킵 마저.
야, 이거는 예, 전진우 선수 지금 계속 힘들어요. 예, 멀티라는 아하, 없어요, 멀티가. 예, 멀티라도 있거나 크립이라도 많으면 예, 크립 마구마구 사냥해서 레벨업 어떻게든 시켜 놓고 좀 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형님 이게 다 하거든요. 예. 자, 배럽 남은 자 남은 것마저도 열심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엘리미네이트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엘리미네이션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동하는 예.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 밤 하나씩 굴씩 깨지기 시작하고 나머지 남은 배럭마저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거는 최후의 반격이죠. 그렇죠. 자, 전지우 선수가 크게 가르쳤습니다. 드레이드 오브 클로까지 나왔어요. 예, 클로까지 나왔고요. 로어 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예. 예. 자, 전지우 선수 본진 봐야죠. 아, 대어폼이에요. 예. 전지우 선수의 본진의 붉은 점이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히어로가 하나, 지금 더 프리스티드 오브 더 문이 또 나왔고요. 예. 3형 체체예요, 나이트. 자, 전지훈 선수. 지금 건물이 몇 개나 남았나요, 전지훈 선수? 둘, 붉은 점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예, 한 세 개 정도. 예, 눈새 정도 보입니다. 네. 자, 포탈 타고 왔어요. 대모는 또 와버렸어요. 나머지 병력 남겨놓고 왔습니다. 메스 텔레포트. 그런데 병력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야! 아, 이걸 생각한거였군요. 네. 올 줄 알았다. 오면 간다 나는. 자, 근데 피전트가 없죠 아마? 네. 예. 지금 뭐 재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키퍼부터 그로부터 벌써 레벨 5 됐습니다. 레벨 5인데다 지금 마나 510인데 인탱글링 루치만 좀 계속 써줘도 예. 상대 유닛을 소모시키는 데는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자, 어차피 1차전에 복수열전 아닙니까? 네. 예. 상대방이 지지치기 전까지 끝까지라도 하겠다는 생각 같아요. 예, 로보 오브 메이자이, 그 다음에 클러를 3개 끼니까, 예, 데미지가 플러스 30이 됐어요. 밑에 이제 총수의 끌죠. 네. 네. 자. 예, 글로버 어택 예. 3개, 예, 지금, 예, 로보 오브 메이자이, 예. 자, 전지우 선수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해보죠. 이거는 쉽게 물러서 데버노터 다시 나가갑니다. 병력 남아있는데 왜 나가냐 이겁니다. 지지 선언 전지우 선수 결국은 1승 1패씩 나눠가지는 하비소프트의 겜비시 워크투스 1차 리그 팀 4강전 전지우 선수와 박은시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자, 아,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전지우 선수 최근 페이스가 아주 좋고 또 나이트 에코를 예. 결승에서 격파하면서 우승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첫 경기 보고 좀 불안했었는데 박은시 선수 자신의 본연의 플레이를 완전히 찾은 모습입니다. 감이 송글송글송글 맺혀있는 박은식 선수. 그리고 아, 역시 박은식이라는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자, 1대1 됐어요. 이번 경기 짤막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첫 경기를 보고 예. 이제 추승호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저희가 다시 한번 회상했던 것이 너무 조금 실수가 예, 조금 있었어요. 박은식 예. 선수가 첫 경기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기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전지훈 선수를 이제 자원전으로 먼저 이제 자원을 선택한 박은식 선수가 예, 우선적으로 이제 싸움이나 어떤 사냥에서 여러 유리한 면을 보이면서 전지훈 선수를 결국은 이긴 이겼는데 전지훈 선수가 마지막에 나가지 않은 것은 다음에 3차전을 대비를 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예, 상관이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딱 지는 거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은 유닛 가지고 계속 시간 끌고 싸우다 보면은 결국 이긴 선수가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나가 이거? 그것도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작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차전과 2차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전지훈 선수와 박은식 선수가 사이좋게 나란히 1승씩을 나눠 가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4, 5차전 과연 누가 먼저 2승을 따느냐에 따라서 결승전의 행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